행방불명인 20대 여성을 한 달째 찾고 있는 경찰이 동거남인 전직 육군 장교를 용의자로 쫓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실종 여성 가족들에게 허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에 지금 잠적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7일 22살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일째 전화를 안 받는다는 김 씨 언니의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월부터 37살 이모 씨와 동거했던 경기도 안양의 오피스텔 주변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14일 건물에 들어간 김 씨가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없는 대신 이틀 뒤 동거남이 혼자 나오는 모습만 찍힌 겁니다. 동거남 이 씨가 카트에 커다란 상자를 넣어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이 씨를 조사했지만 컴퓨터 패전선을 담아버렸다는 진술만 믿고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곧바로 잠적했고 경찰은 이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김 씨가 실종 다음 날 홍대에 간다며 언니에게 보낸 SNS 메시지도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한 이 씨의 자작극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본다면 위장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경찰은 실종 여성이 살해돼 유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